지금부터 2020년 6월 28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단에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내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영원에 예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6장 찬양하여라. 김멸류 간을 들여서 만녀의 저찬양, 김멸류 간을 들여서 만녀의 죄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내줄 죄인아, 내게 한 몸에 다쳐서 만녀의 저자냐, 내게 한 몸에 세상 사람들 그신 위엄 높여서 만녀의 저자년 그신 위엄 높여서 만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녀의 저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우리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에 더 많은 확진자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플로리다 사는 이곳에 정말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코로나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또 백신도 개발돼서 안전하게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인종 간의 갈등도 다 없어지도록 이 피부색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형제 자매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여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부지친 자녀들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또 하루하루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아버지여 두려워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를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신도 아버지여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평강과 아버지 자유와 또 주님 주시는 아버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피조물로서 하나님 지으신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주여 서로가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폭동과 이러한 아버지의 죽음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마음속에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아버지여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참 진정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며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의 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큰애가 일주일 동안 저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손녀 하나가 있는데 지난 땡스기빙 데이 때 보고 그러니까 거의 한 8개월 됐네요. 8개월 만에 우리 손녀를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컸고 재롱도 이제 피면서 참 이렇게 아주 손녀 때문에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손녀가 이제 피아노를 이제 뭐 치는 건 아니고 이제 의자에 앉혀놓으면 건반을 이제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반을 한번 두드리고 또 저희 사모와 둘이서 뒤에서 야 잘했다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주니까 한번 치고 뒤를 돌아봐요. 저희를 봅니다. 그리고 아주 뭔가 아주 그냥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다시 고개를 콱 피아노로 돌려가지고 또 꽝꽝꽝 칩니다. 그리고 또 뒤를 돌아봐요. 또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또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 또 그냥 신나가지고 또 다시 돌아서서 건반을 두들기고 또 돌아보고 한 번 치고 돌아보고 한 번 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 아이가 아주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면 야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러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거는 이 책의 제목입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저 샌디에고 씨월드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그 이 돌고래, 이 고래는 봄고래입니다. 봄고래. 3톤이나 나가는 아주 큰 그러한 이 고래예요. 자, 그런데 이 고래가 그냥 그 엄청나게 크고 뭐 힘도 있고 막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뛰고 막 그럴 텐데 그런데 잘 훈련이 돼서 조련사의 말에 잘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고래가 됐다. 자, 그것이 왜 그러느냐? 예,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예, 그 이 지은이 이 켄 블랜차드가 그 아주 그 뭡니까 씨월드의 수석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이 범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이 범고래가 이렇게 잘 훈련돼서 정말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칭찬이었다, 칭찬. 그래서 이 켄이라는 이 지은이가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뭐예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자 이렇게 이런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첫 번째는 뒤통수 치기 반응. 또 두 번째는 고래 반응. 이 고래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칭찬 반응.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잘못, 실수. 이것을 그냥 다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모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그 사람 앞에 다 어떻게 해요?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반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래 반응이다. 고래. 그 뭡니까? 칭찬 반응이다. 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못해도 잘했다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요 사람이 변한다. 그러니까 뒤통수 치기 반응과 고래 반응이 별 뭐예요? 아주 근사한 그러한 이론의 차이가 있지만은 결과로 따지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칭찬을 받게 되면은요 참 아주 뭐예요? 마음이 기쁘게 되고 또 잘못됐던 것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더 그래서 어떻게 결과에 큰 유익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자, 그러한 제목의 책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을 칭찬부터 합니까? 아니면 비난부터 합니까? 자, 아내에게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늘 칭찬으로 격려해 주는 남편이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난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뭐 이 아침 일찍부터 뭐 뭐예요? 무슨 뭐 이 차를 닦아준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뭐 오늘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떴나? 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뭐 그냥 그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도 자식이 시험을 봐서 점수가 아주 뭐 90점이 넘게 맞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이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왜 100점 못 받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식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니까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유튜브에 많은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김창옥 교수라는 분은 원래는 성악 전공인데 그런데 이제 이 소통의 전문가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지금 많은 그러한 강연을 다니면서 이 소통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잘 할까?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 그러한 소통 전문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뭡니까? 이 생애를 보니까 이 소통가로 그렇게 이 뭐예요? 자, 그런 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집안이 참 소통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예. 아버지는 이 그 3급 장애 예.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무학이에요. 글을 모르는 그러한 가족이에요. 자, 그리고 뭐 형제가 6남매인데 자, 위로 누나가 다섯, 형이 하나. 그러면서 막내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 이 뭡니까?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어려서 저 관공서를 가는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귀머거리고 어머니가 무식하고 뭐 이 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 김창호 교수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그 차별이 없이 잘 소통을 하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성악을 하게 되면서도 뭐 다른 사람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다 교육을 받고 잘 레슨도 잘 이게 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악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아, 이 대학에서 그렇게 이 성악 전공을 하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가난에 찌든 삶 가운데에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하면서 이 뭐예요? 그런 대학 생활도 하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뭡니까? 지금은 소통가의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소통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서 어떤 그 언니가 그 동생이 아 나는 언니 나는 너무 살이 쪘어. 자 그럴 때에
자,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야, 너는 지금 나이도 있고 지금 너는 그 키도 있고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아,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더 이상 바라지 마. 또 어떤 동생은 언니에게 아, 언니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하고 나서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때? 그러면 어떻게? 아니야. 어떻게 아직 너에게 딱 어울려. 너는 어떻게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자, 그 모습이 제일 좋다. 딱 좋다. 지금이 딱 좋아. 자,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화이팅 화이팅 막 외치면서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정말 아주 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무슨 스포츠도 아니고 또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그런 열을 내느냐. 지금 이 상태, 지금 네가 걸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거다. 지금이 딱 좋은 거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이 소통을, 예, 저, 이 뭡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요. 참 아주 훌륭한 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의 힘이다. 자, 그래서 이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삶이 뭡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칭찬 한마디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셨느냐. 자, 예수님은 바로 칭찬해 주시는 분이었다. 칭찬.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자, 본문에는 이 백부장이라는 로마 장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자, 그 로마의 그 뭡니까? 자, 그러한 이 압박 가운데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이방 사람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로마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서 아주 이 로마 사람들과는 뭐예요?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을 정말 아주 큰 칭찬을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주 백부장을 정말 아주 그냥 지나칠 정도로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칭찬의 힘이에요. 물론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뭐예요? 그런 하인을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으로 격려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축복을 선언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백부장이요. 정말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그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다음 장 9장에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수치스러운 병을 가진 불쌍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인정하고 칭찬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자,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돌이켜 보셨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또 예수님의 칭찬이 어떻게 해요? 자, 그 여인에게 그렇게 칭찬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도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죄인을 품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모든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입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으로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도 죄인인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여인은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자,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자, 이 여인이 찾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자, 이렇게 칭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부도덕하고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하는, 때로는 비난을 하고요. 자, 또 거기에 더해서 예,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정죄하면서 자, 그렇게 사람을 아주 이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어떻게 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그건 돌로 맞아서 그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뭡니까? 죄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리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거라. 자,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돌을 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광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고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심판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 자,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죄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자, 우리 주님은 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로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며, 10장 22절에요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고넬료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고 하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들도 칭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런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라 하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믿음과 친절한 그러한 이 디모데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주의 일을 어떻게 힘차게 이 주의 일을 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뭡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는데, 자, 그 3일 동안 눈 멀고 있다가 뭐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나니아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잠언 31장 28절에 보니까 남편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더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뭡니까? 세상에 있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자, 이 모든 것도 다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게 된다. 영원히 영원히 기억에 남는, 영원히 영원히 그의 모든 삶의 행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자꾸 받으면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자꾸만 칭찬해 주시면 우리는 점점 더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계속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칭찬을 받지 못해서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대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창 뭡니까? 신창원이라는 그 탈옥수, 예,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창원의 변호사 엄상익이라는 분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책에는 각종 신기록을 수립하며 1997년 부산 교도소 탈옥 후 907일 만에 검거된 신창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셨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자,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자, 여러분, 이 말이요 그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때 만약 선생님이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했다면은 신창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까지 그러한 악한 범죄인으로 낙인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격려의 뭡니까?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그 삶이 뭡니까? 온 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러기들은 제멋대로 날아가지 않고 줄을 지어서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갑니다. 먼저 한 마리가 앞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힘들면은 그 기러기는 뒤로 가고 그 다음 기러기가 앞으로 와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가지고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71%의 거리를 더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조용하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끼럭끼럭끼럭 막 그러면서요, 아주 그냥 무슨 소란하게 그냥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해서 무리를 짓고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조류학자에 의하면은 그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힘들게 이끌어가는 기러기를 격려하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힘내, 힘내, 그런 소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을 더 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러기도 이렇게 격려하며 산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더 잘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고 신바람이 나게 하는 것이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맛 나는 때가 언제냐? 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요,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다. 자, 이 칭찬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삶에 정말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부부 세미나에서 칭찬 요법을 한번 사용하라고 하면서 숙제를 주기를 집에 돌아가면 꼭 남편들을 칭찬하라. 자, 칭찬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적어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그 중에 한 부인이 집에 돌아간 후에 숙제를 해가긴 해야 되는데, 자, 아무리 자기 남편의 모습을 뜯어봐도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고민 막 그냥 뭐 머리를 짜고 해서 결국 이 칭찬을 하는 한 가지가 뭐냐? 아, 이 옛날에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테니스를 쳤대요. 테니스 선수를 했는데, 자, 그런데 곧 이 운동을 해서 그런지 다리 하나는 아주 그냥 미끄럽게 잘 빠져가지고 아주 다리가 섹시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인이 그거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다리가 너무너무 이뻐. 예? 자, 다리가 아주 곱게 잘 뻗었어.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 후로부터요, 남편이 그전에는 반바지라는 반바지는 입고 다니지도 아니했던 사람이 그 후로부터 반바지를 입고 다닌대요, 반바지를. 반바지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 반바지 입고 밖에 외출도 갔다 오는 그러한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내의 이 칭찬 한마디가 그만큼 남편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신감도 주고 삶에 뭡니까? 활력소를 주는 그러한 이 영향을 끼치게 됐다. 또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영감, 당신 팔뚝에 아직도 근육이 살아있네요. 자, 그러자 다음날 할아버지가요,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할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봅니다. 자, 할머니가 찾다 포기하고요, 물건을 찾느라고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요, 아령을 어디서 구해다가 아령을 가지고 막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얼마 후에 그 할아버지의 팔뚝에 근육이 정말 아주 그냥 뭐예요? 그냥 아주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근육이 막 넘치는 그러한 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칭찬은 젊은 사람들, 또 뭐 늙은이들,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이 칭찬은 뭐예요? 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이 뭡니까? 비타민이 되는 것,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칭찬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모든 인간 뭡니까 갈등으로 차 이러한 차 아주 어려운 시기에 칭찬 한마디로 말미암아 큰 이 힘을 불어넣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타락과 그 이 뭡니까 이 범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가장 사랑받는 자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정말 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플로리다에는 그 뭡니까? 이전에 없던 그러한 최고치 확진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다른 것보다도 말 한마디, 그렇죠? 이 하는 칭찬 한마디는요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어떠한 뭐 힘이 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마디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잘했습니다, 더 잘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런 위로와 칭찬의 말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요 정말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몸이 되고 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송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해체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조감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종모와 멸망
한 자의 구원되고 오래 변화되시네. 예수님이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네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예,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 정성껏 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작은 소년의 도시락, 비록 정말 조그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 물질을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영혼, 천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는 이 영혼들이 이 물질을 통해 변화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난 주에 우리 그 주중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이 서로 또 우리가 그 회의를 하면서 언제 교회를 오픈해야 되느냐 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제 8월 초에 예배를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정말 어렵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플로리다 또 힐스브로 카운티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전보다 더 확진자가 아주 그냥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치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제2차 팬데믹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다시 이전보다 더 크게 일어난다. 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피치 못하게 8월 초로 예배를 드리자. 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 이 나라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병길 목사님 토요일 날 잘 템파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 정병길 목사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 유스 그룹들 이제 뭐 화상으로 또 SNS로 또 전화로 그러면서 또 긴밀한 연락을 갖고 또 앞으로 이 화상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십니다. 이곳에 이제 새로 삶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플로리다가 날씨도 그렇고 또 여러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달 성경 통독 일기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에 이루어 이령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성령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